준우 어디 가요? 여행? 여행 가요. 여기? 하이원? 또 팔 다 나왔어. 저 어떡하지? 그걸 껴야 되나? 도착했어. 오르간이라고 하나? 오르간? 엄청 부럽대. 꾸덕해. 맛있어, 맛있어. 제비? 제비 한번 가까이서 사람한테 던지면 여기다가만 하는 거야 준우야? 우와 이거? 박 기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띠띠 빵빵 동그랗게 하고 잘라버려 꼬다. 어, 이거 어디다 차요? 가슴에다 차는 건데 고민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이것도 무게가 힘들잖아. 오래 달리면 오래 하면 좋은 거 같아. 따르르릉 따르르릉 여보세요? 이게 바로 카본 삼각대인데 엄청 가벼워요. 가벼운데 둘이 우거지? 여기 둘이 우거지? 떡국이 있어? 김치 먹을 거야? 김치만 먹을 거야? 안녕히 들어가. 기박함이 엄청 팔팔 갔다 왔는데 여유롭게 비와 비가 갑자기 많이 오지 그런지 안 될 거야. 얘는 시도되는 거 아니야? 차 때문에 귀여운 차들이 자기가 좀 좋아서 세기하네. 이거 갖고 빨리 타. 언제 기다리고 있어? 오빠 한 명씩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커플 먼저 가세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안 했는데 여섯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뭐야 우리? 그 뭐야? 교촌 어떤 맛일까요? 허니. 내고 보고 주면 그 그런 맛이라. 그래서 좋은 거 마실래? 이러면서 하이볼 먹다가 와인 먹어가지고 아침에 머리 아파.
네, 하이원 리조트에서 네, 풀리기 바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뱉지 말래. 방울 만들지 말래. 그거 다 산소 낭비라고. 수저 없이. 어, 주시는 거. 준비 중. 박수.